저분도 제가 저 부분도 진짜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지방직이랑 이제 교육청이랑 합격 컷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경력입니다, 경력. 그렇죠. 경력 쌓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방직은 경력이 특별히 요구가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면허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경력 쌓는 분들이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제한 경쟁인 셈인 것이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죠. 면허증 기준만 충족하면은 응시를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응시하시는 분들이 그죠 많아서 그 경력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한번 걸러지는 게 아니니까 그죠 걸러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카트레이 높아진다. 그게 아마 원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도 평행에서 컷이 높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면허 하나만 있기 때문에 지방직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 예 그중에 접근하기가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쉬우니까 이게 진짜 완전 저처럼 이런 말씀드리면 미친 척하고 그 올해 마지막이다 이 생각하고 진짜 그래 다 주고 봐라 그래가지고 합격점 내가 올릴 테니까 다 주고 봐라 이 생각으로 합격한 그 시험을 공부한 사람들이 지방직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합격점이 평균 90이면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지방직은. 지방직은. 네, 확실히 그래요. 작년 지방직 같은 경우에도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응시하셨죠? 예, 한번 이제 좀 감 안 잃으려고 응시를 했는데 평균 98점이 합격을 했거든요. 어, 야. 그거는 한 문제 틀려도 안 돼요. 안 되는 거래요. 예, 다 맞춰야 돼요. 가산점이 없으면. 가산점 없으면은. 그렇다 보니까 경력 쌓는 게 힘들다 뿐이지 이제 고수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 경남에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실수를 안 해야 돼요. 네, 그게 진짜 제일 어려웠어요.